autonomous market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율 시장이죠. 자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자율 주행 차량 할때 그때 이 자율입니다. 목표는 이제 인벤토리 재고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당한 거죠. 지금 누구든지 거의 기업들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운영 상태가 바로 제로 인벤토리, 재고량을 제로로 하는 건데,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겁니다. 인풋이 되는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드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제품의 로지스틱스 스케줄을 우리가 도출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이 있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워크플로우는 워크 인 프로세스 WIP, 어떤 제품들이 어떤 가공 중인 상태를 거쳐서, 다양한 가공 중인 상태가 있죠. 첫 번째 가공 중인 상태를 거쳐서 두 번째 가공 중인 상태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연결돼서 마지막에 파이널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와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단계들, 소비자들의 수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파이널 프로덕트를 일정 부분 재고로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엇 프로덕션, 중간재를 생산하는 각 과정에서도 항상 재고, 여유 재고분을 비축을 함으로써 불시의 어떤 수요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때의 각 단계에서의 재고량, 그죠? 각 생산 단계에서의 재고량과 마지막 소비재에서의 재고량, 지금 이게 다 재고잖아요. 그림에 보이는 것들.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재고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따라서 창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식당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제 목표하는 바가 그겁니다. 식당이 있으면은, 식당의 냉장고를 문 열어보면은 냉장고 안에 밀가루도 있고, 그리고 뭐 계란도 있을 거고, 파도 있고, 등등등등등 뭐 쌀도 있고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마다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만들자는 것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건데,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뭐냐는 거죠. 키 알고리즘은 뭐냐는 건데, 키 포인트가 뭐냐는 거는 가격입니다. 바로 가격을 통해서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이건 뭐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어디서 그렇게 하냐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마감장 때쯤 되면은 그 수산물 같은 경우 가격을 그냥 절반으로 그냥 낮춰서 판매하거나 1 플러스 1로 하거나, 아니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떨이라고 하는 거죠. 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가격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 뭐냐니까, 사람이 수행하던 어떤 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죠. 판단을, 이것을 사람의 떨이 판단 혹은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같은 이런 판단, 의사결정, 가격 조정 판단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대로 구현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12일에 짬뽕의 수요가 예상된 수요가 100그릇이란 말이에요. 100그릇인데 실제 그날 가보니까 수요가 50그릇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예상인데, 예상 수요가 이랬는데 실제 수요가 50그릇이더라. 그러면은 50그릇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고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제로 쓰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전체 도시 전체에서 이렇게 수요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도시 전체가 다이어트를 하는 분위기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을 거라는 거죠. 짬뽕을 안 먹는 대신에 볶음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거나 어떻게 다른 어떤 거에요? 뭐 볶음밥도 올라가 한두 그릇 늘어났고 짜장면도 한두 그릇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국집에서 파는 것이 짜장면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그리고 뭐 팔보채도 있고 팡보채 팡보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어느 하나의 제품의 수요가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다른 제품의 판매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다른 제품들의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어느 한 제품의 가격이 그리고 판매가 부진하면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짜장면만 뭐 판매한다면 도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도시 내 우리 가상 도시 내에서 인구가 20만 명이잖아요.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뭐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천 가지를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사람의 머리로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게임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한 재화의 그 수요 부진이 있을 경우 그 재화의 가격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그 재화와 대체재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 이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텐데 그것은 뭐냐니까 글자 수가 크게 확줄어 버렸네. 첫 번째는 인풋은 다양한 재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넣고 아웃풋은 대체재 관계에 있는 Substitute라고 하죠. Substitute Product 그러니까 상품들 간의 관계를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첫 번째 구성하는 건데 기존의 뭐 통계학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만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수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짜장면과 짬뽕은 대체재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짜장과 짬뽕, 면과 짬뽕은 대체재라는 거죠. 그러면 짬뽕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짬뽕의 가격을 낮추고 이 짬뽕과 대체재 관계에 있는 짜장면과 뭐 볶음밥과 국수와 밀면의 가격을 올리는 거죠. 짬뽕의 가격을 낮춘 것만큼 분산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 분산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두 번째 뉴럴 네트워크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이 구성을 통해서 이게 이론대로 원활히 동작한다고 하면은 이런대로 우리가 게임에 목적한 바를 달성한다고 한다면 재고가 전혀 없는 그런 경제 시장 메커니즘 자율시장이 구성될 수가 있죠. 자율시장인 재고가 전혀 없는 도시 내의 모든 산업과 모든 공급자들이 재고를 가지지 않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른 건 엽기적인 건데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은 결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짬뽕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다른 재화의 그 가격을 올려서 결국 이 최종 재화 그러니까 방금 다시 말씀드린 것을 한번 반복하자면은 다양한 인터미디엇 중간 재화가 있죠. 인터미디엇 그 프로덕트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파이널 프로덕트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프로덕트 어느 하나의 파이널 프로덕트 최종재의 이 양을 수량을 조절하게 되면 제어하게 되면은 그것과 사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중간재와 원자재 모든 것들을 다 백프라퍼게이션 하듯이 다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 하더라도 이건 계산할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재화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파이널 프로덕트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수요의 변화를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차단시키는 방법이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제어하는 방법이죠. 안 팔리는 물건은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죠. 나중에는 공짜로라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신에 그 다음번에는 생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짬뽕에 대한 생산 일정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구성할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세 번째 거는 인풋이 바로 이 스케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 변동입니다. Price fluct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luctuation.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를 넣고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생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플랜입니다. 프로덕션 플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수요가 없는 것들은 줄여나가고 수요가 많은 것은 높여나가고 임시 방편으로는 프라이스 가격을 제어함으로 해서 수요량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세기를 조절하는 거죠. 임시 방편입니다. 뉴럴 두 번째 뉴럴 네트워크가 세 번째는 근원적인 처방이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두뇌들이 달라붙어서 했던 경제 정책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번 게임입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앞으로 한 10번입니다. 1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실제 코딩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진행한 부분에서 이어서 진행해서 이걸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게임의 취지입니다.